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급등한 데 비해 우리 증시는 오늘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58.88포인트를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상승폭을 늘려나가면서 오늘 1%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56.9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큰 폭을 하락을 하기 전에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잠시 멈췄었던 코스피 시장 매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496억 외국인들이 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196억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기록을 했네요. 391억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도 매도 규모를 상당히 낮추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덜 팔았죠. 215억 매도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오늘 한국전력이 눈에 띕니다. 2%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총 2위 굳히기에 나섰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6% 이상 급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매도, 특히 외국인 쪽에서 1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을 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인데 마이크론 인수설이 나오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부분 잠시 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59.8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지수가 0.9%, 그러니까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757선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네요. 자,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가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상당 부분 주가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예로 다우기술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분야 진출 관련된 부분이 특화가 되면서 고마진 사업 확대 기대감, 실적 관련된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분을 좀 많이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2분기 실적 저하, 연속 적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실적 관련된 부분은 뭐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일단 이 회사 자체적으로 좀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들, 시장 신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뭐 실적에서는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자체 회생안이 나온다라는 의견과 함께 외국인 매수와 함께 코스코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시총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락세 때문이라고 기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이크론 인수설도 그렇고 일단 가장 큰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램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타 특징 종목들을 좀 보자면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강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즈, 호텔 신라, 현대산업 그리고 또 많이 빠졌었던 신세계까지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좀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조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CJ나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벽산, 현대리바트, 뭐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까지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강세를 조금 나타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이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좀 갈리는 금일 장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자재 관련주들은 오늘도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하죠. 고윤기 연구원.
네, 금일 코스닥은 그동안에 좀 급락세를 딛고 또다시 이제 160포인트 가까이 마감을 했습니다. 75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뭐 그동안 크게 낙폭이 강했던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모습을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1%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을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은 그 오늘 상한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종목이 11개, 코스닥 종목이 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피의 상한가 간 종목이 우선주 위주의 좀 상승세가 나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업종별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출판 맥재 복종이 무려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주라고 할 수 있는 양지사 같은 경우가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7.50%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로엔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유와 그리고 멜론을 통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나오면서 오늘 7%대 강세로 오늘 신고가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도 오늘 3%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를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지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에 따른 그런 수혜감 그런 부분 또한 나왔었고 키스트가 이제 중국 쪽 관련된 그런 이벤트까지 나오면서 오늘 7%대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머스 퍼시픽이 오락문화로 속해 있지만 부동산 관련된 이벤트로 약간 엮이면서 오늘 5%대 강세를 띠면서 신고가로 마쳤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죠.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YD온라인, 게임빌,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좀 약세로 좀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 HR이 2.41%의 하락, 그리고 다음 카카오도 1.63%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던 바로 중국 관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오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의 어떤 이서진 에어컨의 립스틱 플러스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그 이자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아바강 컴퍼니 그리고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제로투세븐 등과 같은 그런 유아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로 보였다는 게 금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 가운데서 이 출산, 저출산 관련 대책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 전략팀 손동현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타 아시아 증시들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오전장에서 0.3%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다소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1.4%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제2거래일 동안의 반등세를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 흐름은 무선통신업이 4.6% 하락하고 있고 상업은행 및 보험업이 3.3%, 금융서비스가 2.4% 하락 중입니다. 6월 12일 이후에 30% 넘게 급락했던 그 상해 종합지수는 7월 8일 정부의 대규모 증시 안정책 발표 이후에 이틀간 10.5%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양 이틀간 관련한 그 6개 부처들에서 증시 부양책을 쏟아냄에 따라서 급락세를 멈추고 큰 폭으로 반등함에 따라 금일 증시는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약보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8일과 9일 반등으로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현재 중국 당국의 증시 안정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가 지속되느나 3000포인트 이하의 추가 하락은 방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신용거래 반대 매매도 상당 부분 청산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의 신용 대출 거래 규모는 6월 18일 이후에 약 28%가 청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난 3월 이후에 급증한 장외 신용거래 역시 전주 급락의 저점 부근이었던 상해지수 3,500포인트에서 약 75%가량이 청산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중국 증시 급락의 촉매로 작용하였던 장외 신용거래 반대 매매 그리고 청산이 대폭 축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도 추가 하락의 무게를 좀 덜어주는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가 바로 강세장으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1989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그 급등을 기록한 이후에 1989년 4월에서 90년 9월까지 45% 폭락해서 중국 증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부는 그 12.12 증시 안정화 조치하고 증시 안정기금 조성 등 좀 주가 살리기 나섰지만 주가가 이제 빠르게 반등하기보다는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중국 증시의 흐름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일본 증시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지원에 합의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1.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199개 업체가 상승세를 보였고 24개 업체만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업체로는 미쓰미 전기가 5.4% 상승하였고 노무라 홀딩스가 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그 BOJ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37%가 추가 부양책은 없을 것을 전망을 했지만 그 40% 이상이 BOJ의 테이퍼링 시장을 2018년이나 이후가 그 이유가 될 것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일본 증시 유동성 장세는 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일본 증시가 상승세로 상해 종합 지수는 그동안 상승한 데 따른 차익이 좀 실현되는 움직임이 연출됐습니다. 부담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흐름이 연출됐던 아시아 증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좀 시작이 됐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었는데 어떤 종목도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도를 금일 시장에서는 가장 특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 매도가 뭐 아주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한 362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집중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LG전자와 신세계,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집중적으로 이어졌고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같이 그동안에 조금 올라왔었던 증권주들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소폭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순매수했었던 종목은 일단 기관도 가장 많이 산 종목, 그리고 금일 외국인도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호텔신라였는데요.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살아있고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금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포스코 같이 그동안에 조금 저평가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부각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산업 최근에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대산업도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테크인 같은 부분도 매수세가 외국인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도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의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금융시장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에서 지수의 상승을 조금 억눌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모직과 포스코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기관 매도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정유화학 종목들 내에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호텔신라, 마찬 기관 쪽에서도 호텔신라를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요. 신세계 같은 종목들도 조정세가 상당히 깊게 나오긴 했지만 전일 비롯해서 금일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지켜놓고 다시 한번 땡겨 올리기 위한 움직임 자체가 조금 기관 쪽 매수 쪽으로 좀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CJ제일제당과 LG하우시스 최근에 상당히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쪽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제철과 KCC, NC소프트 순으로 기관 쪽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는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막 외환시장이 마감됐는데요. 원달러 환율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분위기는 오늘 어땠습니까? 금일 원달러 환율 거의 폭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화의 강세에 기인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어제 S&P나 다우, 나스닥 3대 지수는 상승이 나왔는데, 달러화는 보통 이제 지수랑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어떻게 올라간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상성을 무시했다라고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 무시다. 결국 힘이, 강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거의 뭐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록적 거의 뭐 한 달 거래량 한 달 거래일들 중에서 가장 큰 변동폭으로 양봉 보여주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유로화는 역시 이제 달러의 50%의 서로 이제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음봉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윗꼬리 음봉으로 떨어지고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로화 현재 기준 0.22%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런 기조로 가게 된다라면은 내일도 원달러 환율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화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스 타결 얘기가 나오자마자 유로 스톡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주요 지표들이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지표들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유로화가 이제 급락을 하기가 시작했고요. 유로화가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달러화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이슈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두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올라가도 상승을 무시하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뭐 예전에 양적 완화를 할 때 유동성 장세나 보여주던 그런 풍경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는 달러화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중기적인 추세는 계속 상승 쪽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배열 자체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정별로 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1150원 정도 수준까지 이상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로 좀 나뉘었습니다. 어떤 종목 주로 사업하셨나요? 네, 금일 시장을 1% 가까이 일단 끌어올린 거는 뭐 기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외국인 또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사면서 양매수로 오늘 거의 8%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은 YG 엔터테인먼트를 63억 원 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위메이드를 44억 원 넘게 그 뒤를 이어 차바이오텍과 그리고 메지온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의 매도를 살펴보게 되면 제로투세븐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33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아스템이 29억 원, 그리고 CJ&M 28억 원,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은 26억 원 정도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를 42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가방 컴퍼니를 33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31억 원 모두투어 오스템 임플란트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바이로메드를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47억 원 넘게 좀 매도세가 나왔고 토비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43억 원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컴투스 동화기업 메디톡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물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지수 선물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15포인트 하락한 249.15포인트, 즉 약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좀 혼조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박스권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부분을 전일 좀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예측해드렸던 부분처럼 추세보다는 여전히 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면서 해외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더 관측하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 제시해드렸던 박스 상단권이었던 251포인트 구간대에서의 매물 저항권들은 오늘 역시 확인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상태라면 박스권 장세의 모습은 계속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구간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 역시도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면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매매를 좀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격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좀 가져가시기보다는 배트를 좀 짧게 잡고 하시는 매매 형태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박스 상단권이 251포인트와 박스 하단권이 247포인트의 구간까지는 내일까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감망세 장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내일 전략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마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 속보가 떴네요. 이란 핵협상의 역사적 타결이 이뤄졌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의 정유화학주들, 유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도 최근에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 사우디 원유 생산량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란 핵협상 타결 기대감 자체가 유가 하락을 조금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 그리고 또 유가에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그리고 또 사우디 원유 생산량 증가 소식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는 만들고 뭐 방향성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뉴스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클 때 방향성을 논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추후의 움직임 자체가 잡혀진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뭐 예상으로 뭐 무조건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향후 전 세계적인 추세나 동향을 조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네. 주식 매매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항공주들 그리고 정유화학주들 내일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될 텐데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정유화학주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특징주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보도록 하죠. 네, 지난 사흘간 빨간불을 켜던 코스피 오늘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좋은 흐름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오늘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0.11% 내린 2059.23에 마감했습니다. 이 개인이 164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지난주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린 외국인들은 어제 6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오늘은 다시금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490억 원, 1196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대림비엔코입니다. 이 건설주와 함께 건자재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이 국내 건설 수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자재 업황이 내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인데요. 욕실 관련 건축자재 업체인 대림비엔코는 기관이 5거래일째, 외국인이 3거래일째, 동반 매수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기관이 10만 주 이상 강한 매수세 보였고요. 오늘은 13%대 상승한 2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다른 건자재 주인 한샘과 하츠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대리바트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신세계입니다. 이 3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지난주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이후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 다음 거래일인 13일 11.13% 급락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3.37% 오른 21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협상이 타결되면서 이틀째 강세입니다. 어제 외환은행 노조와 합병 원칙에 합의했다고 공시하면서 자산규모 1위의 메가뱅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4거래일째 강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간 외국인 15만 주 이상 매수했고 오늘은 모건스탠리가 25만 주 이상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 3.8%대 오른 3만 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뉴스를 가진 종목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까요? 네,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네. 시장에 상당히 화두로 그렇죠.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까지 2014년도를 포함하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도 아직 유효하고 또 하반기에 남아있는 물량들까지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자재 종목들에 대한 관심
관심도 좀 높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림비앤코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대림비앤코는 2013년도부터 국내 위생도기 업체 이 실적이 비약적으로 조금 개선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율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할 때도 이 대림비앤코 자체가 점유율 1위 업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조금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 지속적인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 자체만 놓고 보면 위생도기 쪽에서 건설사에 납품하는 그 위생도기 쪽에서 35% 정도, 그리고 또 욕실 리모델링과 비데 렌탈을 포함한 기타 매출이 한 6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주 큰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서 이 상품 쪽 매출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홈쇼핑을 이용한 이 비대 렌탈 서비스 자체도 상당히 수익성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다가 그리고 또 홈쇼핑 그리고 또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실적 개선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 8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한 450% 정도 성장을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 수준이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이 상승률만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두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24,000원 인근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매수 시점으로 놓고 접근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가운데서 건자재 관련주들 대림비앤코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오늘 장중 내내 좋은 흐름 보이면서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01% 오른 757.15에 거래를 마쳤고요. 개인과 외국인 각각 22억 197억 원어치를 매도했지만 기관이 38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PS텍입니다. 6거래일째 꾸준한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값이 싼 전력량계에서 디지털 스마트 미터로 전환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해 실적 상승이 전망된다는 평가입니다. 이 전력량계는 세대당 한 대씩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자재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주택 경기 호황에 힘입어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 강세로 시작했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3.3%대 오른 7,800원 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되면서 장 초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최근 IT 업종 실적은 우려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 실적은 이와 관계없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LCD 장비를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하기 시작했고 영국 아이메이커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오늘은 5.7%대 상승하면서 11,0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스닥 특징주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중국이 모든 가정에 대해서 자녀 2명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육아용품주가 장 초반부터 일제히 강세입니다. 특히 아가방 컴퍼니는 9월 중국 랑시그룹에 매각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거래일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가격 제한선까지 대폭 상승하면서 13,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오늘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 오늘 코스닥에 유일하게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뭐 보령 매대 형상 뭐 제로투세븐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 막판 들어서는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풀렸지만 아가방 컴퍼니는 굳건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살펴보게 되면 오늘 아가방 컴퍼니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국 자녀 2명 출산에 대한 수혜주로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컴퍼니 하면 뭐 과거에 어린이들 뭐 지금 현재 뭐 20, 30대면 대부분 아가방이라는 옷을 입었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선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지만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거를 작년 9월 달에 중국의 랑시그룹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략 지분을 15% 가까이 매각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14년 12월 기준으로 랑시 코리아가 지금 아가방 컴퍼니의 지분을 26%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랑시그룹과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 오늘의 상한가를 끌어올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랑시그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뭐 치면은 백화점을 한 600개 정도 보유한 굉장히 큰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랑시그룹이 가지고 있는 유통 체인망을 통해서 아가방에 대한 그 물품이 나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1가구 1자녀 정책을 폈었는데요. 지난 11일 날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인구 정책 추진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전일 중국 중앙TV에서 발표가 되면서 오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급등한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중국 내 아무래도 뭐 국내 기업이 아무리 호평을 받더라도 중국 시장에 침투해서 빠르게 침투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중국 기업이 중국 유통망을 통해서 한국 제품을 풍계된다면은 침투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종급점 수준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를 코스닥 특징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보합에서 일단 끝이 났고요.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대형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락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해외 리스크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2분기 실적이나 그리고 수요일날 내일 있을 중국 GDP 발표라든지 다시 새로운 리스크들이 또 북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수의 발목을 조금 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형주에서 기관이 한 1,500원 이상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한 400억, 소형주에서는 한 80억 정도 오히려 반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좀 논하기보다는 지수보다는 좀 업종, 그리고 업종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뭐 2분기 실적 개선세가 놓여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정부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이라든지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인 변화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종목별 개별적인 대응으로 시장에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750선, 이제 750선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큰 이벤트가 지금 마무리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거의 5개월 만에 다시 재차 전고점까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슈는 중국의 2분기 GDP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밤에 옐런 의장의 하반기 이제 통화정책 보고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시장을 다시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 중국 시장 플러스 되다가 마이너스 전환되는 것처럼 약간의 GDP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본연의 가치죠. 펀더멘털에 조금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이벤트를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차트가 7월 3일 날 772포인트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단기간에 크게 700선까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차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어느 정도 6월 26일 날 구간을 어느 정도 지금 구간 나오고 있는 그런 저항대로서 지금 작용해 볼 수 있는 구간인 수준이기 때문에 강한 매수로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뭐 보유하고 수익 나는 종목은 홀딩 관점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강한 매수보다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22이동 평균선 5일 이동평 밑에 하방에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무난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르스 연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인의 마감 전략 함께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팁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제약과 바이오, 중소형주 중에 실적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와, 오늘 이호근 파트너,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실적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이강혜 부장, 제약과 같은 성장주,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강혜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뭐 제약주들 한 번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로 다시금 약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땅한 대안이 없죠.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뭐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을까? 자,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전략상 뭐 2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응하자 하는데. 사실 뭐 어떤 종목인지 참 난해하죠. 자, 그런 위치에서 여전히 뭐 대안으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약주 흐름을 봤을 때 한미약품의 흐름을 상당히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싹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는 제약주 내에서도 뭐 종목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조정받고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을 꾀하고, 이런 식으로, 지난주 이후에 낙폭 이후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주나 화장품주는 기간 조정 국면이다. 왜 기간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되냐면 사실상 성장성 측면에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결코 2분기 실적의 어떤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런 제약이나 화장품 외에 시장을 좀 이끌어갈 만한 종목군들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뭐 SK하이닉스랄지 뭐 기아차, 뭐 LG전자 이런 종목들 보면 참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네, 조정을 심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죠.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군들. 자, 그런 현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실적이 괜찮다는 어떤 이제 개별적인 재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부 정책 이후에 뭐 건자재 관련주가 움직였다. 그리고, 내일 15일이죠. 15일 날 삼성페이, 베타 서비스 관련해서 뭐 핀테크랄지 이런 어떤 재료성을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거나 마지막으로 지금 기간 조정 국면에 있는 네, 제약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제 거래소 우량주 그다음에 화장품도 이른바 대장주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소박스권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이 시장이 좀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희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며드립니다. 문기웅의 실전 포트폴리오, 메르스 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 지금 5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에머슨 퍼시픽부터 네. 좀 살펴볼게요.
드릴게요. 네. 스포스픽도 목표가 거의 지금 근처에 왔죠? 42% 수익률 기록하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네. 현재 스포스픽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지만 네. 분기별로 계속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은 1차적으로 지금 제시해드린 목표가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5,000원이죠. 네네네. 이유는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는 SKD&D라는 회사가 물론 이제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PER을 한 30배 수준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에머스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모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340억 정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부분으로 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배 지금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단 에머슨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이 90% 이상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많이 지금 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2분기서부터는 이제 서울 쪽 반영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올 하반기서부터도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부산까지도 지금 추가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올해 매출액 한 1,510억 그리고 영업이 한 340억 수준은 충분히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에머스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 다소 부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에머스퍼시픽은 계속 좀 꾸준히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주식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냐 물어보신다면은 네.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좀 그렇습니다. 올랐지만 그래도 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에머슨퍼스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목표가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제 목표가가 85만 원. 지금 종가가 79만 6천 원이고요. 거의 네. 8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익률이 무려 76%까지 네.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처음 종목이 이제 크라운제과였고. 그렇죠. 지금 밸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크라운제과의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38억 정도, 당기 순이익은 한 6천억 수준입니다. 증권사 평균 예상의 그 영업이익이 한 930억 정도인데, 이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신빙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도 매출액이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27억입니다. 일단 증권사 평균 예측이 26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260억 정도만 넘어도 크라운제과는 꽤 영업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제 이 레포트상으로 봤을 때 300억 이상을 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서프라이즈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일단은 허니버터 시리즈가 지금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또 분유나 원당 등의 그 원재료가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가 절감이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특히나 한 그 빙과나 그 제과의 그 판촉 경쟁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사실은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크라운제과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크라운제과의 허니버터칩 공장을 사실 올해 4월에 그 증설하기로 지금 보도가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 1월 정도가 되면은 또는 1분기 늦어도 1분기까지는 아마 증설이 완료될 그럴 예정으로 있고 허니버터칩 공장 증설을 통해서 그 약 한 생산량이 840억 정도에서 한 1,800억까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킬러 콘텐츠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다소 지금 받고 있는 음식료 업종 평균 PR보다도 좀 더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최근에 나온 레포트상으로 보면은
PER 한 19.2배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평균 PER이 한 2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대비해도 사실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더불어 봤을 때 또 그 영업이익이 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그 부채를 그 상환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추후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회사도 역시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최근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롯데푸드와 GKL을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2%, 3% 정도 네.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속해서 네.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롯데푸드는 사실 뭐 2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네. 회복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분기는 이제 2분기 부터 좀 회복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돈유가가 사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을 향후에는 그 수입력을 대체하는 등을 통해서 그 원가 상승을 어느 정도 그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포인트로는 롯데그룹의 그 급식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빈가 부분도 지금 최근에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또 롯데그룹의 그 가정용 간편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롯데푸드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그 브랜드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정체에 있지만, 이 부분을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신세계푸드처럼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GKL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뭐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업이 뭐 꾸준한 면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더 하락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고,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진카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고요. 정유화학주들, 항공주들 내일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변할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한진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가가 다소 그 5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대한항공의 그 블럭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이고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진칼도 역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 종목이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신규 종목 되게 오래간만에 포트폴리오에 네. 편입된 제가 굉장히 놀랐네요. 네, 네.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기대가 네. 많은데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까요? 그동안은 사실은 뭐 핫한 종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근데 사실 좀 안정적인 대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매우 핫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명은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지금 4일째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크라운 제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많은 분들이 네.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 주식을 뭐 편입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회사의 시세를 보기보다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그리고 성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뭐 회사라고 해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편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사실 한화 갤러리아가 지난 금요일에 그 서울 지역의 그 일반 그 경쟁 그러니까 면세점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신라 면세점과 같이 그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과 그 제주 지역의 그 시내 면세점 뭐 신규 사업자 입찰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좀 치열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면세 시장에서도 사실은 제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시내 면세점이고, 이 부분을 알짜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면세점 수가 43개인데 공항 면세점이 한 20개 정도로 해서 퍼센테이지는 한 반 정도 되기는 하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은 시내 면세점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서울권의 그 시내 면세점만 따왔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이유는 이제 출국장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뭐 면적을 늘릴 수가 좀 없는 상황인데,
시내 면세점은 뭐 다른 유통 채널처럼 면적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좀 뭐 쉽습니다. 지난해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 이 약 한 5조 한 4천억 규모 정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전체 면세점의 약 65% 정도가 그 시내 면세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소 좀 시내 면세점에서의 그 매출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성장성 측면에서도 다른 면세점에 비해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내 면세점 매출 성장률이 한 32%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세점 시장의 성장률 약 21%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갤러리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 명품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로 이제 구성될 그런 영업 그 시설에서 올릴 수 있는 단위 면적당 그 매출액이 그 서울 시내 면세점 6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화 면세점은 일단 빼고, 그럼 5개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일단 제곱미터당 한 8,400억 정도를 기준으로 일단은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중소기업 그 브랜드로 이제 구성될 영업시설 부분은 동화 면세점의 단위 면적당 그 매출액 약 제곱미터당 한 4,500원을 적용을 해서 봤을 때, 2006년도에 초에 그 영업 개시를 그 할 예정이고요. 일단 서울 시내 면세점 그 2016년도 초에 예상 매출액이 약 한 6천억 정도 수준이 그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에 그 이 회사가 지금 제주공항 면세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내 면세점을 합산을 해 본다고 하면 한 7천억.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은 약 한 880억 수준 그리고 순이익은 한 700억 정도를 기록을 네.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 시총은 한 2조 물론 이제 장기적인 얘기인데 네네. 한 2조를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7,800억 수준이니까 한 3, 네. 3배 정도는 가야 된다는 그쵸. 이야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내일 상한가 간다고 해도 시총이 1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내일 시초가로 충분히 편입해 볼 가치가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크겠죠. 근데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주식이 될 거라고 보면은 뭐 단기간에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편입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10% 비중으로 편입을 하겠고 편입 안 되면 어떡하죠? 네. 편입이 안 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방송을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네.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편입을 하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만 원, 손절가는 한 1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여기서 두 배가 나오네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많은 분들이 네. 이 종목이 이번 시내 면세점 수혜를 가장 톡톡히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지금 사업 규모나 매출액 규모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사업을 영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리츠연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성공투자 오후증시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하반기 업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전략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내일은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임 업종에 대해서 SK증권 최관순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고요. 7월 16일에는 운송업종 KB투자증권 강성진 연구원과 확인해봅니다. 7월 17일에는 유통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면세점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최근에 유통 업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KB투자증권 양지혜 연구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